안녕하세요. YNC입니다. 오늘은 변광 필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성질을 알아야 하는데 빛은 가로세로 모든 방향으로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빛은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두 가지 성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굴절, 분산, 간섭, 산란 등 특성은 모두 파동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비가 갠 후에 무지개가 생기는데 이것은 대기 중 수증기에 의해 태양빛이 굴절, 반사,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광필름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빛을 한 방향으로 오는 빛만 통과시킵니다. 만약 세로 방향의 변광필름은 세로 방향의 빛만 통과시키고 가로 방향의 변광필름은 가로 빛만 통과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이 다른 변광필름을 겹쳐서 세워보면 빛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빛은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변광필름은 무엇일까요? 변광포르세시는 한자어로 치우칠 편, 빛 광자였습니다. 즉, 안쪽으로 치우친 일정한 방향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광필름의 성질을 이용해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진행은 우리 예나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언스의 예나입니다. 준비물은 화면에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언스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광필름을 사물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천천히 돌려보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시나요? 바로 형광필름이 가로세로 모든 빛을 차단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이 편광고기 틀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돋보기처럼 생긴 도구를 편의상 편광고기 틀로 부르겠습니다. 편광고기 틀 가운데를 손으로 눌러 빼주시고 뒷면 스티커를 반만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들어있는 편광필름 사각꼭지점을 사선으로 자르고 편광보호필름의 겉면에 얇은 필름을 잘 제거하고 고기 틀은 안에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고기틀의 스티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편광필름 다른 면의 보호필름도 제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편광고기틀 스티커 테이프도 다 제거하셔서 두 편광고기틀을 겹치도록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편광고기틀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체를 두 편광보기틀로 겹쳐 비추어보면서 앞쪽이나 뒤쪽 하나의 편광보기틀만 천천히 돌려보세요. 돌리는 각도에 따라 물체의 선명도가 달리 보이지 않나요? 편광필름의 가로세로 일치해지는 순간 검은 편광필름만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편광필름이 빛을 차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광필름을 이용해 우리가 항상 보는 TV, 모니터, 핸드폰, 선글라스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